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8월 16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의대교육 점검 청문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지켜봤는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복지부나 교육부나 똑같이 관련 회의록 제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체 뭘 숨기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 의대 증원을 그것도 2,000명씩이나 늘리는 결정을 하면서 이게 어떤 논의로 진행이 됐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관련 회의록도 없다? 전혀 공개하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오전 내내 자료 제출 공방이 이어졌는데 오늘 문제가 됐던 것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배정위원회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의대별로 배분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당연히 관련 회의록이 작성이 되었어야죠. 그런데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의대에 늘어난 2,000명을 각 학교별로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배분을 하는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당연히 낱낱이 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완전히 깜깜이입니다. 그러면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요약한 그 결과 보고서만 지금 제출한 모양인데 이마저도 굉장히 부실해서 오전 내내 그 자료 제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 배정위원회가 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니 국가의 대개가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관련 질문을 가장 잘 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참 살다가 제가 고민정 의원을 칭찬한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고민정 위원, 이 배정위원회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장관님. 네네. 배정위원회가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명단도 안 된다. 인원도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한 두세 명 가지고서 이거 조사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숫자입니까? 뭐 저 배정위원회가 전체 숫자가 한 자릿수입니까? 두 자릿수입니까? 뭐 구체적인 뭐 그것도 안 됩니까? 그 워낙 사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정위원회 그만 두세 명 가지고 한 거 맞아요? 뭐 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왜냐하면 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정위원회 운영이나 배정 숫자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결코 말씀이시고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거 없이 정말 그 정정당당하게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주호 부총리의 답변 너무나 무책임하고 한심하고 놀랍죠. 배정위원회가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못한다. 너무나 이상하게 짝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두세 명이 뚝딱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걸 보면 정말 한 자리 숫자의 인원이 이런 대단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고민정 의원은 이런 배정위원회의 결정조차 완전히 졸속으로 진행됐다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합니다. 차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데 배정위원회에서 각 대학별 지방에 있는 국립대 위주로 뭐 세네 배씩 증가하는 이런 정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 결정 과정이 대체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 이 답변을 듣고 있으면 이것조차도 정말 이런 네 주먹구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장 실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충북대가 기존 49명에서 200명까지 늘었는데 충북대가 과연 그만큼의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이런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 왜 현장 실사 당연히 했어야죠. 그런데 이런 현장 실사 없이 그냥 정말 책상에 앉아서 결정한 모양인데 고민정 의원의 문제 제기 그리고 그에 따른 차관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배정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은 나갔습니까? 네, 배정위원회에서는 현장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점검하지 않았다. 그래도 돼요? 배정위원회가 그 문서로만 가지고 배정을 하셨군요. 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그동안에 수요조사, 11월 달에 수요조사 했고요. 그 이후에 대학의 신청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죠. 배정위원회의 그렇죠. 네, 학교별 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점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어요. 1,500명의 숫자가 거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맞죠? 아, 2,000명에 대한 배정인을 2,000명? 네, 네 2,000명의 숫자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나름은 요약을 해서 주신 거를 제가 봤더니요. 이런 졸속과 이런 날림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PPT 보여주시죠. 보면 23년 의학교육 점검반 현장 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바뀌지 않았는지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보셔야죠. 자,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게 객관적인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 자료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확인도 하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 이건 뭐 거의 관심법 수준입니다. 그 배정위원회가 도대체 두세 명에서 한 건지 열댓 명에서 한 건지 백 명에서 한 건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현장에 점검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책상 위에 앉아서 옛날 자료가 다 맞다면 그리고 이미 교육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라고 배정위원회 만든 겁니다.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학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거기 이후부터 대학이 신청을 한 자, 2월 달까지 차관님 말씀 잘하셨어요. 의학점검반 말씀하셨죠. 의학점검반의 주요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시죠.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 이게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활동하시면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00명을 늘리신 겁니다. 의학 점검반의 현장 점검 그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수요 신청을 하면서 정원 신청을 하면서 했던 결과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자료 또 의과 대학들에서 신청한 자료들 말씀하셨죠? 제가 갖고 왔어요. 1,00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배정위원회가 어떻게 점검하셨냐?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다 끝냈다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단 하루 만에 이 엄청난 자료들을 다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저희가 일정으로 맞죠? 보면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신 거 맞습니까? 3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차관님, 해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네. 마지막에 말씀 주세요. 네. 의과대학들이 낸 신청서는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단 하루 만에 검토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정위원회에서는 다 가정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날림 배정이고 우리 왜 순살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이건 순살 의대 만드시... 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의 답변 듣고 있으면 정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현장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폭 2배, 3배, 4배 늘리는 이런 의대 증원을 감행하면서 그 대학이 이런 교육을 감당할 수준이 되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제대로 실사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답변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이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거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 결과를 네, 말해주고 있죠. 지금 의대 뭐 총장들이 나와서 뭐 교수진을 확충할 거다. 건물을 더 지을 거다. 기자재 확충할 거다.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여러분 이거는 선후가 잘못된 거죠. 준비를
가 된 다음에 교육할 여건을 갖춘 다음에 학생을 늘리는 게 이게 맞는 것이지 완전히 2,000명 다 질러놓고 지금 수습도 안 되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추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그 6월 달에 있었던 복지부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교육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이런 합동 청문회에서도 이런 자료 제출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만큼 교육부와 복지부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료 제공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청문회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 법정 공방으로 가면 이거 완전히 이건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줄줄이 이거는 형사 책임져야 될 사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청문회 보면서 한 번 더 이런 주먹구구식 결정에 너무나 놀랐는데 계속해서 청문회 좀 지켜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주호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본 적이 없다. 의대 학습 현장 직접 눈으로 살펴본 적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가 아주 편법으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이주영 의원이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안 되죠. 누가 봐도. 아니 정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그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 의대 학생들 지금 8월 거의 6개월 이상 날라갔습니다. 나머지 4개월 동안 그동안 하지 못한 수업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우겨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실현 불가능한 사항인데 끝까지 이주호 총리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제 이주영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주호 장관의 참 답답한 답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올해 학사 일정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대 수업 방식에 대해서 혹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장관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의대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수업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그 커리큘럼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커리큘럼에 대한 뭐 이렇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보지는 못하셨어요? 네. 예과가 보통 80학점 정도 됐습니다. 네. 본과는 뭐 적으면 160에서 한 200학점 정도 하는데 네네.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지금 8월 16일인데 지금 학기 운영 예시를 저거를 제출을 하셨는데 혹시 저거 작성하실 때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고는 하셨고 학교 측에 그냥 제안을 하신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거 혹시 어디와 협의하신 겁니까? 그 참고는 구하셨을 텐데 당연히 뭐 그 대학 측과 협의 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총장 연합회와 확인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계절학기라던가 뭐 아이 학점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올해 학사 일정이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게 의과대학 시간표입니다. 저렇게 단순 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안 옮겨 다닙니다. 그냥 9시부터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 같은 거 없고요. 보통 2, 3시간 연강입니다. 그리고 실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2월 말에 그냥 개강을 일찍 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방학도 길어야 1년 내내 합쳐서 7, 8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비슷하죠? 한 학교만 저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의대가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위에 분홍색 보시면 재평가라고 있습니다. 저 짧은 방학에 한 20% 정도는 대부분 또 재시를 칩니다.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인데 아예 재평가를 커리큘럼에 넣어놨을 정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 선입니다. 저 앞부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뒤에 계절학기가 됐건 아이학점이 됐건 지금 끼어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학교 측하고 뭐 긴밀하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고민이 아니라 네. 의평원에서 4개월 정도에 해야 되는 거 2개월 만에 하라 그 내라는 거는 부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 교육부 쪽에서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의대 학생들은 지금 1년 해야 되는 거 지금 이미 저만큼 날아갔는데 뒤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합니까? 의원님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유급이 정말 그 큰 그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고요. 그렇지만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지만 적어도 그 질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질조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게 스케줄이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고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 밤새면서도 제시가 뜨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이 학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이 뭐 공강이라던가 다른 수업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 다음 학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초를 안 한 학생들이 생리학, 병리학을 동시에 배울 수가 없고 생리학, 병리학 안 배운 학생들이 내과를 배울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왜 의대 교수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대 공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걸 보는 순간 의대 쪽과 협의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요. 저희 뭐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의대에 지금 현재 그런 교육 과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좀 선진화를 하면서 의대 교육 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학생들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이 뭐 장관님, 네. 나라도 다를 수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우리나라 의대 커리큘럼이 대부분 저렇게 짜여 있는 상황에서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보충할 수 없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하시면 저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6년치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받을까요? 그걸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파행으로 교육받았습니까? 아, 절대 파행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파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시는지 네. 이러니까 의료계에서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교수님 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주영 회님이 아마 이제 의대 학생 네. 출신이시다 보니까 우리 학생을 대표해서 또 학생들의 고민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의대 과정이 일반 대랑은 확실히 특수한 사정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빵 터졌는데 현재 F학점 한 개만 받아도 유급을 시키는 이런 타이트한 학사 관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돌팔이 교육을 시키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요? 정말 교육부총리가 이렇게 무식하고 무대포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 교육을 담당하는 수정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이렇게 과감하게 일을 질러버릴 수 있는지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된 청문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타임이 남아있는데 오늘 내내 지켜보면서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리고 정말 밀실에서 주먹 구구식으로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무대포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에 한 번 더 놀란 이런 청문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지부의 어떤 그 보정심 회의록도 제대로 제출이 안 됐는데, 교육부의 관련 회의록도 지금 자료 제출 전혀 안 되고 있죠. 이뿐 아니라 과정과정마다 이 교육부 관리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대충 일을 추진해 버렸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이런 청문회였습니다. 네, 또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아주 반가운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배장환 교수입니다.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시다가 7월에 사직하고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분의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의대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폭 의대 증원으로 과연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의대 증원에서 가장 대폭 그 정원이 늘어난 충북 의대 관련자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의대의 고창섭 총장, 그리고 충북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이 배정환 교수를 같이 소환해서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의대 증원이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해부학 실습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질문했는데, 이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불가능하죠. 네, 배정환 교수님의 네,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저는 7월 12일까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했고, 15년 동안 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국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비대위원장을 맡고 4개월 동안 싸우다가 사직해서 지금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실습이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 가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 한 20명, 30명 정도가 수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그려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교수님,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났을 때 저 해부학 수업을 어떤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6명에서 8명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카데바에 만약에 인대를 본다면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 구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부학 실습을 마칠 가능성이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총장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바탕에서 얻어진 정보를 분석을 해봐도 지금 갖고 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 수보다 후퇴하면 후퇴했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학생 정원을 늘리는데 교지, 교사, 교원,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담보되어 있는데 자, 교육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충분히 시설 여건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설 여건이 과연 한두 개 갖고 늘릴 수 있냐? 한번 PT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진짜 현재 국립대학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입니다. 대강실, 시뮬레이션 랩, 술기실 뭐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6개월 혹은 1년, 2년 사이에 저런 것들이 다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와 총장께서는 200명 학생이 들어와도 1, 2년은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증설한다면 된다고 하고 있지만 예과 과정조차도 학점의 3분의 2 정도가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20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놓고 필수 과목 강의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한 50명, 60명으로 나눠야 돼야 되거든요. 서울대학교도 학생이 135명인데 A반, B반, B2반으로 분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명 학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최소한 60명으로 나누면은 4개의 반으로 나누어야 돼야 되고요.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로 나누고 교수를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대학에 가도 200명을 모아놓고 필수 강의를 하는 것은 인문대학도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 시민 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 뭐냐면은 200명을 한꺼번에 놓고 강의하겠다는 설계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교육부는 1,000명 국립대학 교수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지금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년까지 1,000명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시겠다고 했지만 계획안만 나왔고 계획이 아무것도 수립된 게 없고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병원 돈으로 총장 발령으로 냈던 기금 교수를 전임 교수로 옮기는 거고 그러면 숫자는 똑같이 되고 직급 변경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를 1,000명을 증원을 해야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 교수가 전임 교수로 간다는 뜻이지 새로운 교수를 갖다가 내년에 1,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대 교수가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의대 증원이 얼마나 의대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몇 가지 발언 더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렇게 의사 수에 집착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의료개혁을 하려는 이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무식한 정책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답변들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네,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전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줄이는 것도 반대입니다. 줄이는 것도 반대? 왜냐하면 숫자에 근거가 있으면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2,000명이든 감원이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필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만 그 절차들이 추진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소아과 전문의는 OECD 인구 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은데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그 다음에 인해 전술로 의사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놔두고 문제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체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예전에 정부에서 추진하셨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담뱃값을 올려서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금연율 상승에 실패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의료계에서 또 반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틀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모든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 현재 의대에 들어가 있는 6학년의 학생들의 모든 수업은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환자를 한 명도 못 보고 실습 못 했는데 그것을 2학기 때 몰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향후 6년간 교수가 4,300여 명의 추가가 필요한데 이게 6년 동안에 이 많은 전공을 하신 이분들 교수 확보가 가능합니까? 총장께서 전임 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임상 교수들, 즉 병원에 축이 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 3명, 10명 중에서 2명은 거의 은퇴급에 가까우시고 7명의 워킹 교수 중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사직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임상 교수입니다. 이뜬 사람도 나갈 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죠. 필수 의료하고 지방 의료 확충이라는 것은 제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MDPH 과정도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가장 많은 노벨상 의사를 만들었는데 학생 160명에 교수가 18,00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교수 수를 역진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MD-PhD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바이오 헬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인원이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정원은 이미 2,000명이 정해져 있어서 수험생의 수요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사태 아니고 내년에 닥칠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네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해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전임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요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를 지금 그냥 희망을 갖고 설득을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2,000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만들 것 같으신데 2,000명이란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대교육 점검 청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북의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증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기존 정원의 4배가 넘는 증원이 이루어진 학교인데 그래서인지 충북의대의 고창섭 총장 그리고 심장내과 교수였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배장환 교수가 두 분 모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아주 재미난 질문을 했는데, 과연 충북의대가 이렇게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늘어난 정원을 수용할 만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시설 장비 등은 있는지, 자, 이 외에도 뭔가 늘어난 학생들이 교육, 수련을 받을 만한 그 충북대 병원 병상은 충분한지, 얼만큼 늘려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배정원 교수가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답변 들어보시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고창섭 총장은 이렇게 정원을 늘려도 예산 400억 정도만 된다. 400억이면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웬걸요? 배정원 교수는 1조가 넘는 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배정환 교수의 답변 들어보시죠. 네. 배정환 교수님, 예. 지금 125명 증원됐어요. 예. 이대로 얘기하면 예과하고 본과 합쳐서 6년, 그러면 125명 곱하기 6년 하면 대략 750명, 800명 가량 됩니다. 네, 후년에는 1200명입니다. 예, 여기에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까지 얘기하면 1200명 정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병상 정도, 지금 충북대병원은 몇 병상입니까? 충북대병원은 요번에 암센터를 확장해서 800병상 남짓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대부분은 800병상 정도면 내과계 병상이 400병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780병상을 현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는 한 년차당 6명으로 18명이니까요. 18명이면 한 명당 평균 20명 정도를 보고 있어서 내과 학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의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채우게 됩니다. 만약에 200명이 나온다면 4배가 증원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만들려면 내과 레지던트도 4배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년차당 24명이 되고 3개년차는 72명이 되니까 20명을 환자를 보려면 내과 환자만 1400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병원은 2800병상이 돼서 대한민국 최대 병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2800병상 정도의 병원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신규 종합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교육병원을 갖다 넣어서 치장장치까지 들어가면은 지금은 한 병상당 8억 원에서 12억 원입니다. 땅값이 싸면은 8억 원이고 땅값이 비싸면 12억 원이고 평균적으로 병상당 10억 원이 들어가고 충북대학교 제2분원을 만들기 위해서 충주병원에는 400병상에 4천억 원으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얼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십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주시면 저희가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정환 교수님 정말 숫자에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북대병원은 2800병상의 국내 최대 병원이 될 것이다. 정말 꿈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꿈같은 얘기를 이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정환 교수의 답변을 듣더니 문정복 의원이 고창섭 총장을 불러다가 아니 이 정도로 돈이 든다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400억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런 의대 증원이 그야말로 무덥보다 무식한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정복 의원이 정말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참 이 무대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행보를 보여준 이런 의원이었는데 이런 민주당 의원을 제가 참 공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증원이 얼마나 졸속이고 얼마나 무대뽀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고창섭 총장님, 네. 3월 26일 날 더 중앙 인터뷰와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충북대 200명 증원 시 400억 원이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얼마라고요? 400억 원. 그런데 실제로 충북대 요구서는 기자재와 교수 임용비 포함해서 3,634억 원을 표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4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마도요, 저희가 당초에 증원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의과대학 1호관을 한 층을 중축하고요,
2호관을 두 개 층을 증축하는 걸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만 해서 그러니까 본과 1, 2학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를 거기다 쓴 거라고 저 본과만 생각합니다. 있어요? 예? 저기 예과하고 그러니까 본과만요? 아, 본과 1, 2학년까지요. 예과 1, 예과 2학년, 1, 2학년까지. 수업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배상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1조 2천억 정도 주시면 저희가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고창섭 총장님. 네. 1조 2천억 교육부에서 약속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의사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사 출신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200명을 증원 신청했어요? 전국에 7개 대학이 다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400억 원 든다고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과 1, 2학년 그리고 본과 1, 2학년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얘기 들어보셔요. 네. 이게 의료 대란의 기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대와 총장님이 대학이 의논하지 않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우대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대란이 난 거예요. 이 충북대 병원의 사례를 보면요. 의료 대란이 왜 났는지 명확하게 나와요. 적어도 총장께서 충북대 병원의 교수님들과 의대 교수님들과 협의해서 자 우리의 실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인 인원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인원만 했다라고 하면 의료 대란 일어났겠습니까? 총장님 책임 크지요?